정말 손을 움켜쥘 수 있는 반전이 좀올것 같아. 안녕하세요. 만신지혜입니다. 이제 왕이 있으면은 왕비가 있잖아요. 네. 뭐 이제 국모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네. 이제 그걸 현 시대에 도입을 하자면은 이제 영부인이 되겠죠? 이 후보분들의 와이프분들의 사주를 통해서 과연 영부인이 이제 적합한지 그런 거를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영부인 사주라는 게 따로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건 무속인들마다 개인적인 뭐 차이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영부인의 사주는 따로 없다. 사주를 일단 불러주시면, 이제 이분이 관을 쓰느냐, 배우자가 관을 쓰느냐라는 것은 나타날 수 있고, 사주에 관이 있냐 없냐는 표시가 될수 있지만, 영부인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주라,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두 분의 사주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님의 와이프 되시는 김혜경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님의 아내분 되시는 김건희 씨. 근데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영부인의 사주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지만 영부인의 감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이분들이 혹시 영부인의 감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라고 저한테 물어봐 주셨으면 제가 조금 빨리 해석이 됐을 것 같아. 일단 이재명 씨와 이 김혜경 씨의 기운을 흘러보면요, 이 김혜경 씨는 사실 이재명 씨, 내 남편, 내 배우자를 잘 이렇게 내조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어찌됐든 그냥 조금 순한 양처럼 이끌면 이끄는 대로, 어떠한 불이 다가와도 잘 헤쳐서 침착하게 넘어갈 수 있으신 분이고, 윤석열 전 총장님의 이제 사모님 되시는 김건희 씨, 요분의 사주를 보면, 요분은 오로지 돈이세요. 욕심이 참 많아요. 한데, 내 배우자다, 내 남자다 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당신 걸 내줄 수도 있는 배포가 크신 분이기는 해요. 요분들의 두 분의 사주를 봤을 적에, 영부인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 2022년도에 두분 중에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시느냐 안 되시느냐에 따라서 이분들도 흘러가는 이제 운이실 건데, 우리 요 김건희 씨는 사실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세요. 임자생 쥐띠. 이 김건희 씨는 내년에 다사다난하는 일이 참 많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관제, 소송, 그리고 또 인간들의 말에 휘둘려서 잠깐 좀 텐션을 잃는 일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우리 여기 김혜경 이분의 사주는 일단 8월인지 9월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실 그냥 이재명 씨의 사모님이다 라고 그냥 딱 봤었을 때 느낌은 사실 기세가 좀 등등하시죠. 일단 두 분을 놓고 봤었을 때 영부인의 감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는 김혜경 씨가 더 왕성하세요. 더 왕성하셔. 근데 좀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뭐, 어찌됐든,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 지지율이 예를 들어 뭐 60%라면, 그 뒤에 지금 바짝 쫓고 계시는 또 분이 계시잖아요. 정말 손을 움켜쥘 수 있는 반전이 좀올것 같아. 그냥 대통령이 된다라면 어찌됐든 책임인 거잖아. 우리 대한민국의 책임인 거잖아요. 국민들이 배를 고른 일은 없어야지 되고, 나라 곳간에 어찌됐든 식량이 많아야지만이 우리가 안 먹어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것이잖아요. 저장고에 차곡차곡 잘 저장이 될수 있고, 국민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저는 대통령이 되시고 영부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혜경 씨가 영부인이 되든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되든 사실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주어진 책임에 거기에 맞는 그릇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셔서 어쨌든 나라를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